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도 이 환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는 몇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증인되는 교회 또 증인되는 삶이라는 표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증인이 될 건데 뭐 뭐를 증거할 거냐면요. 내 잘남과 내 훌륭함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한 해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게 그냥 그리스도가 계셨어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귀하신 사랑, 그리고 그 능력, 그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처음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여호와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요. 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이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래요. 딱 그러고 있는 판에 딱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 얼마든지, 얼마든지.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내게 이 귀한 것을 주신 이분을 내 삶에서 증거하고 그것들을 점점 더 광대하게 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달려나가겠다는 그 다짐과 작정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2023년 한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은 것은 성전이에요. 그러니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은 어느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을 짓는 삶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함으로, 점점 더 순종으로, 점점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2023년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지어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쉽지 않아요. 땅은 황폐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세력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스가랴서가 주어진 바로 그 시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딱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황폐한 곳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들은 자기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뭐죠? 다시 한번 다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요. 환상을 보이시며 격려하시는 거죠. 환상을 보이시며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환상의 말씀들, 그 환상들을 듣고 또 환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2023년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내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지어갈 수 있을지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격려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환상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관을 보고자 하노라 할때이 환상은 하나님이 다 뭐죠?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이 다 갖고 오늘 짜신 겁니다. 환상을 들 보이시면서요 오늘의 주제를 알리셔요. 오늘의 주제는 청량주를 든 사람입니다. 누군가 뭔가를 재려고 해요. 청량줄이라는 게 측량하는 줄입니다. 뭐 측량하는 막대일 수도 있고 뭘좀 재려고 합니다. 잰다는 건뭘 만들기 위한 시작, 준비죠. 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냐는 얘기는 도대체 뭐 하러 갑니까? 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루살렘으로 갔네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장관을 측량한답니다.
예루살렘의 길이에요. 길이에요. 그리고 너비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길고 넓은지 그 둘레를 재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신 이야기의 주제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뭔가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으시겠대요. 여러분들 학계서를 보면요. 처음에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대신에요. 예루살렘에 뭔가를 지으려고 했어요. 내 삶의 터전에 뭔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을 개간해야 돼요. 당장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뭔가 막을 만한 참호를 파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막을 만한 벽을 세워놔야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그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대신 예루살렘에 뭔가를 만들어서요. 내 삶의 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도 읽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에 없었던 헌신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전을 내가 지어가려고 하는데 당장 내 아이가 굶어서 울고 있어요. 내 예루살렘이 지금 피폐해져가지고 힘들어요. 내 아이가 당장에 저기 가서 얻어맞고 오고요. 저기서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난 어떡합니까? 나는 내가 성전을 짓는 일보다 내 예루살렘을, 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것들을 가꾸는 게 더 시급합니다. 학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했던 사람들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성전을 짓는 대신 예루살렘에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을 듣고서요. 정말로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터전을 다스리고 내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보다는 내가 성전,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게 뭐 성전 건축하자고 우리 교회 교회당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얘기가 오늘 환상의 세팅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네가 성전을 지으면 네 삶의 터전 예루살렘? 거긴 그냥 놔두는 거냐? 아니다. 거기에도 뭔가 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지으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요.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죠. 아, 니들이 내 성전 지으면 땡. 나머지 것들은 니들이 알아서. 왜 니들은 니들 거 하냐? 내 것만 해라. 성전 지어라. 나머지는 나 몰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 세 번째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리고 환상으로 보셔요.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 그것에 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내버려 두시겠다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뭔가를 하실 겁니다. 내 일터에 뭔가를 하실 거예요. 내 밭에 뭔가를 하실 거예요. 내 자녀 그리고 내 삶의 안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환상을 보셔요. 나는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내 주님께서는 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셔요. 삶의 터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내 삶의 터전에 대해서 뭐라고 환상을 보이시는지 오늘 이 환상을 좀 더 보시죠. 자, 청량줄을 들고서요 예루살렘의 장관을 재러 갑니다. 예루살렘의 둘레를 잰다는 건 무슨 거기에 건물을 세운다는 건 아닌 거예요. 왜? 전체 너비를 다 잰다는 건 아마 성벽을 짓는 일일 겁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과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보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장관을 재러 갑니다. 성벽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 둘레를 막아내야 돼요. 왜 둘레를 막아내야 되죠?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면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내가 성전을 짓기 어렵습니다. 아이, 그래도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데요. 정말로 밖에서 미사일이 통통 일로 떨어지면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으신가요? 아, 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 만만치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정말로 내 아이가 옆에서 배가 고파서 자지러지게 울다가 숨이 꺽꺽꺽꺽 넘어가요.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그 일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요. 내 아이가 굶어 죽어가지고 정말로 숨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 시간 그것들 다 뒤집어 놓고서 너 나에게 와라. 하나님은 이것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아이의 배고픔과 그리고 내 삶의 그 아픔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으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대답해 주시겠대요. 성곽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곽을 지을 것으로 재러 갑니다. 성벽이 없다는 건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에요. 적들의 침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성벽이 없다는 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건 어쩌면 이 피부가 없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피부가 무슨 근육, 조직들을 다 보호하죠. 여러 가지 균들을 다 막아줍니다. 왜 코로나가 꼭 호흡기로 오는지 아세요? 코로나가 코로만 오나요? 아니요. 코로나가 여기도 옵니다. 하지만 여기 와봤자 코로나는 이 피부를 뚫을 수가 없어요. 피부가 대단합니다. 다 막아내요. 웬만한 건 다 막아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게 벌어지지 않는 한 어떤 균도 피부를 그냥 뚫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뭐 맹독이라는 것들도 그 피부 조직을 녹이지 않는 한 그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뭐 뱀이 이거 뭐지? 이를 팍 꽂는 거죠. 꽂아서 구멍을 내고 거기다 꽂아야지. 피부가 그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건 피부가 없다는 거예요. 피부가 없으면 연약해요. 늘 아파요. 그리고 늘 움츠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살갗이 벗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발바닥 조금 벗겨지면요. 걷지 못합니다. 손바닥 좀 까지면 아무 일 못하셔요. 성벽이 없다는 건 어쩌면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연약해요. 너무 아프기가 쉬워요. 그러니 가야죠. 빨리 가서 성벽을 만들어야죠. 성벽을 만들어야지 성전을 지을 것 같죠. 그러니 이 소년이 청량줄을 들고 성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너 소년에게 빨리 가라. 급히 가서 전하래요. 그 소년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이 소년이 성벽을 지으려는 건 다른 목적은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적어도 성벽은 있어야 돼요. 그냥 피부가 다 벗겨져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놔야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 성벽을 만들겠다고 줄을 들고 지금 나간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보내셔요. 보내셔서 급히 달려와라. 급히 달려가서 말해라. 알려줄 게 있어요. 그 소년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들어야 될 말, 그 말이 우리의 말입니다. 왜? 우리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최소한으로 뭐죠? 성벽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벽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그래도 최후의 보루라도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급히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세 가지예요. 함께 읽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촌락이 될 거래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묘합니다. 성곽은 없는 촌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요. 파라조테요. 예루살렘은 파라조테가 될 거예요. 성곽 없는 도시가 될 겁니다. 파라조테, 성곽이 없는 도시라는 건요. 보잘것 없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작아서요. 무슨 성곽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성곽을 세울 힘도 없는 도시예요. 몇 명 살지도 않아요. 누가 거기다가 든든하게 성을 쌉니까? 뭔가 지킬 만한 인기 있고 사람이 많아야 성곽을 쌓을 힘도 있고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하지만 성곽이 없는 도시, 성곽이 없는 동네 페라조테는 별것 아닌 작은 마을을 말합니다. 별것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전에 있었던 성벽 무너졌고요. 그 성벽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얼마 살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한 5만의 사람이 왔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세우기엔 힘도 없어요. 그런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없는 도시입니다. 약한 도시예요. 힘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힘 없는 동네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거래요. 성곽이 없는 도시? 그럼 여전히 그냥 초라하게 남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뭐라고 그러시면서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고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왜 성곽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황폐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될 거예요. 사람이 많은데 왜 성곽이 안 됩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요. 어떻게 도저히 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구가 한 48억쯤 된다고 생각해보죠. 그 거기에 그 둘레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아니 어쩌다 막았다고 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 성곽은 의미 없어요. 예루살렘,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불쌍하고 연약해서 성곽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아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게 할 거예요. 가축이 많게 할 거예요. 온갖 풍요와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서 예루살렘의 성곽을 지을 수 없는 곳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청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려는 소년에게 가서 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일 필요 없어요. 지금의 아픔이 뭔지 제일 필요 없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이제 그 성곽이 없는 곳이 페라조트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러니 뭐 하겠다는 거야? 성곽이 없겠다는 거야? 여전히 성곽 없을 거다. 하지만 성곽이 없으니 약함도 아니고 성곽이 없으니 수치도 아니야. 성곽이 없으니 오히려 영광이야. 성곽이 없으니 오히려 풍요와 그리고 부요함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드러내고 그것의 소망과 그리고 기대 그것들을 말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페라조트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게 됩니다. 페라조트를 달리 보라는 거예요. 성벽이 없지 그래서 슬프고 약하다고? 아니 성벽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더 풍요롭게 채우시고 더 넘치게 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십자가가 죽음의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대신에 무슨 안락의자를 가져다 놓으신 것 아닙니다. 무슨 바디프렌드 갖다 놓으신 것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 녹슨 못이 거기 박혀있고 그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파라조트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의 성벽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셔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내 삶의 이 터전이요, 삶의 이 기반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 그것은 정말로 약하고 부족해서 파라조트가 아니라 너무 풍성해서 파라조트가 되게 하시겠네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삶의 기반에 내 삶의 터전에 눈물이 몽땅 다 사라 아니요 눈물 여전히 사라지잖아요. 애통합니다. 여전히 애통하지만 그 애통함이 저주받은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위로받지 못할 애통함. 그래서 연약함으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소망 없는 애통함이 아니에요. 여전히 애통함이요. 하지만 그 애통함이 그 위로가 가득한 애통함이요. 복이 있는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그 애통함이에요.
달라진 거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 않아요. 여전히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성곽 없는 예루살렘은 이제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죠. 여전히 가난하죠. 여전히 비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저주받아서 가난하고 그래서 내 삶에 소망 없는 가난이 아니라 예, 가난한 자들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가난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내 삶의 기반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요만한 키고 여전히 요만한 능력이고 여전히 요만해요. 하지만 내가 요만하고 내가 요만큼 약하다는 게 전에는 약함과 그리고 못남과 그리고 별것 아닌 것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내 이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환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봐라. 똑같은 파라조트, 똑같이 성벽이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해서 성벽 없는 건 아니다. 너무 부유해서 성벽 없는 것. 너희들 똑같이 웁니다. 하지만 똑같이 우는 건 아니다. 전에는 한 깊은 눈물이고 애통함이었다면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수고하고 애써서 내 허리 아프고 내 팔다리가 다 아파요. 하지만 그때는 빼앗기고 당해서 내 삭신을 쑤셨다면 이제는 아니요. 내 이 삭신 쑤심은 여전하지만 여기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하늘의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삭신이 어떻게 되도록 수고를 하죠. 그때는 원통하죠. 아이고 내가 이놈의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하고 저러고 뭐 그러고 불평과 원망과 그것들이 가득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요. 여전히 다리 아픕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그리고 지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칩니다. 주를 향한 찬송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변화, 삶을 달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예, 바꾸십니다. 그러니 달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풍요롭게 하십니까? 예,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보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보셔요. 여전히 같아 보이지만 남들은 다 똑같아. 어차피 똑같이 성곽이 없네요. 아니. 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못나서 성곽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달리 보시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환상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 그 일들은 이전과는 다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러죠? 성곽이 없다는 거 알려주래요. 성곽 없는 출락이 될 거다. 그래도 궁금하죠. 청량주를 지내가. 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채우시겠지만 그동안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동안에 오는 공격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버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이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풍요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아프거나 말거나 난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죠. 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에 다 믿을 것이십시오.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된대요. 내가라는 말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 사면에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히브리 말은요 동사에 그 주어가 누군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니 그래가지고 나라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내가 하겠대요. 내가 소년아 네가 채서 네가 최소한의 뭐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내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답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키는 이, 내 삶의 기반을 지키시는 이가 계셔. 성곽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 삶을 그렇다고 그냥 완전히 노출하고 완전히 피부가 벗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삽니까? 네가 그걸 그냥 버티고 견뎌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던져주십니까? 피부가 벗겨진 채로 그냥 던지셔요? 옷 벗겨놓은 채로 세상에 그냥 던지셔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셔요. 그리고 뭐 화형범으로 뭐 지키시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그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하신답니다.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시겠대요.
내가 가면에서요, 물 세 틈 없이요, 사방에서 불성곽이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성곽을 지으려고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든 성곽은 아무리 그것이 건재하고 단단하게 지어도 허물어지고 불탑니다. 내가 만든 성벽, 사람들이 만든 성벽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안전을 끝까지 담보받지 못합니다. 예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내가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불성곽이 안 보이는데요. 환상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기 시작하죠. 내 삶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예, 불성곽으로 사면에서 지키십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성벽들, 그것들은 허물어져 내릴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사면에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핍박들과 온갖 모욕에서 나는 무너져 내리지 않고 단단히 서고 견고히 설 수 있어요. 왜?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키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막아내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내셔요? 뭐 다음 주에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내 눈동자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 얘기하셔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면으로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섭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지켜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불성곽이 되어 사면으로 너를 둘러쌌으니 너 안전하다고 든든히 서라고 우리에게 오늘 환상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든든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성결을 지어가는 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온갖 모욕과 험한 말들과 시련이 와도 내 마음 평안해요. 노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시련 내게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하다고, 원수가 나를 향해 공격해와도 내가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왜? 여호와께서 내 주님이 불성곽이 되어 나를 지키십니다. 환상이요. 여러분들 그 환상을 보셔요. 오늘 그 환상을 보시는 시간이, 오늘 그 증명하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은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 시간. 환상을 보십시오. 불성곽을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정말로 벽이 없고 성벽이 없지만 이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성벽이 없는 삶이라는 것. 내 삶을 다시 보세요. 여전히 내가 울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가 그냥 굶주리는 정말로 비통함이 아니라 이 굶주림을 채우시고 또 이 굶주림과 또 이 비어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셔. 삶을 달리 보기 시작하라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환상을 모두가 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셔요? 마지막 환상입니다. 영광으로 그 가운데 계시게 돼요. 그 사면에서 불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시겠죠. 내 삶의 기반,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한 것은요, 거기에 금 기둥이 있어서도 아니요, 대단한 건물, 사이즈 큰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실 때 내 삶은 영광으로 가득해요. 여기 예루살렘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죠. 여기 그 예루살렘은 괄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괄호 안에 무엇을 넣든지 말이 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의 영광은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것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만 계시다면 인천수목회는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천수목회 영광이 뭐에 있어요? 무슨 예쁜 건물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면 아까 일부에서 했었는데 잘생긴 담임 목사 있습니까? 아니요. 훌륭한 재직들에 있어요? 아니요. 인천수목회 영광이 어디 다른 곳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안에 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로 내 삶의 영광은 다른데 달려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과시는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영광으로 너의 중심에, 너의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내가 가게 돼요. 오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뭘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거대한 건물을 만들려고, 아름다운 기둥을 세우려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내 앞으로, 내 안에 오면이에요. 그러니 청량육을 달고 가는 소년에게 급히 가야 됩니다. 헛된 수고할 필요 없어요. 괜히 마음 무너질 필요 없어요. 여기 이 소식을 들으며, 이 소식을 들으며 어쩌면 재던 그 일들을 멈추고 이 소년은 뭐 하면 됩니까? 이 소년은 기뻐하기 시작하면 돼요. 이 소년은 움직여,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우리 뒤에 다음 주에 6절부터 13절을 볼 겁니다. 오늘은 이 환상, 이 환상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환상의 마지막 5절이 재밌어요. 이 5절에 보면 내가 되리라, 내가 되리라, 불성각이 되리라, 내가 영광이 되리라 하죠. 되리라,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말이요, 에히에입니다. 에히에, 에히에, 에히에. 에히에, 에히에가 우리는 좀 낯섭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냥 탁 연상되는 게 있어요. 왜? 에히에, 야시엘, 에히에라고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히에, 야시엘, 에히에. 에히에, 에히에 할 때마다, 그리고 에히에가 이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해요. 에리에 아시엘 에리에라는 얘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에리에 아시엘 에리에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냐면요, I will be, 내가 될 사람이 나예요. 내 뭐 하나님의 존재는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모든 동기, 이유, 근거 그건 다 하나님 나 자신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에리에 에리에가 자꾸 들려요. 나는 내가 되리라, 내가 되리라, 내가 되리라. 내가 불성광이 되리라, 내가 영광이 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건 계속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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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으로 계속 갑니까? 계속 되리래, 되리라, 되리라, 되리라. 이 미래만으로 계속 갑니까? 오늘 우리는 이 환상을 보았던 스가랴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왜? 우리가 보는 환상은 이 환상보다 더 아름다운 환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환상은 환상인데 이것은 현실이 된 환상입니다. 엘리에라고 얘기하는 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고아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하셨던 바로 그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에위에, 에위에 했던 것을 이제 I am. 내가 여기, 여기 생명의 떡이. 에위에 뭐가 되겠다고요? 불성각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불성각이 되리라고 하셨더니가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불성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성광인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환상 가운데, 아니 환상이지만 현실, 아니 현실에서 더 현실이어서 더 꿈같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 그 불성광과 영광을 만납니다. 여기 찢겨진 살과 여기 그리신 보혈이 있어요. 여기 오신이가 누굽니까? 에리에, 에리에,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요. 불성광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불성광이 되시며 그리고 또 우리의 영광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환상, 꿈꿨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피부가 벗겨진 것 같아서 움츠릴 수밖에 없었던 내 삶에 주께서 불성광이 되셔요. 주님이 나를 지키셔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셔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들 급하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급하게 달려나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건 환상입니다. 환상이요. 아니요. 환상보다도 더 환상 같은 현실이 지금 여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다리오왕 2년에 이 환상을 받아도 놀랍고 감사했지만 오늘 2023년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은혜는요. 이 꿈 같은 것보다도 더 꿈 같은 아니 현실이어서 더 꿈 같은 그 놀라운 은혜 위대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붙드셔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사면을 둘러싼 불성각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실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환상으로 보시며 그 귀하신 은혜를 찬송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불성광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노래하며 성전을 짓습니다. 노래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려 오늘 이 환상을 주셨으니 모두가 다 이 환상을 마음에 받으시고 이 환상이 현실이 되어 더 꿈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기쁨으로 영접하여 든든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상을 함께 봅니다. 오 주여 성과 없는 성이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한 성읍이 되는 아버지의 귀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사면을 둘러싼 그 불성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보게 하셨던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은혜로 있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와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상과 이 꿈 가운데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세우며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받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셨던 그 귀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졌으니 주여 믿음으로 소망과 또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둘러싼 주여 그 귀한 불성광이 되신 주님을